그럼 제가 자신의 김동률 선배님 모창을. 오.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. 오, 오. 비슷하다. 수인지도 몰라. 아, 아 이게 너무 똑같으니까 되게 숙연해지네요. 그냥 정말 김동률 선배님 네, 오신 것처럼 이렇게 경청하고 있었는데 너무 똑같네요. 임팩이었어요. 임팩이요. 저 어떻게 해? 성대모사라는 거는 네. 똑같기만 하면은 네. 개인기가 안 됩니다. 아, 또 그거 하려고 해요? 어느 거? 남천동 하지 마. 남천동 하지 마요. 남천동 하지 마요. 성대모사는 무조건 웃겨야 합니다. 아, 그럼 한번 해보세요. 해봐요. 덜 비슷해도 웃겨야 합니다. 뭔데? 네가 사실 남천적 살줘야. 덜 비슷해도 약간 웃겨야 됩니다. 최민식 선배님. 다시 해줘요. 네가 찾아 날 천적 살줘. 아 이거 혼자만 웃긴 거잖아요. 저것만 해요 저것만. 아 최민식 선배님. 아 그리고 또 능력이 또 있어요. 또 뭐가 또 있어요? 비둘기가 모이 먹는. 아 예 아, 여기 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. 제가 비둘기. 오, 진짜 잘해. 우와. 아, 너무 안 웃어주시는 거 아니에요? 다 좋은데 그게 너무 똑같으니까. 이렇게 하면서 아... 남천동 약간 남천동 비둘기. 시현 씨, 이 중에 이따가 뭐 하나 고르셔서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. 네네네. 가장 쉬운 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비둘기를 하실 겁니다. 여기서 못 고르시면 남천동 하셔야 돼요. 네. 네. 지금까지 비둘기예요. 아직 하나 더 나왔어요. 소지섭 낫지 않나? 소지섭 얼굴 보세요. 아, 이건 뭐예요? 아, 궁금해. 소지... 이것도 진짜 대단히 박수한 건데. 아, 이건 진짜 재밌을 것 같아. 3초 소지섭 선배님. 들어가셔도 좋습니다. 어떻게 나오신 거죠? 근데 은강 씨도 무적이 많아요. 저도 뭐 도날드 덕 선생님. 아 도날드 덕. 네. 이렇게 되면 시윤 씨가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. 뭐 소지섭 씨 3초 얼굴도 있고 도날드 덕 선생님도 있고 비둘기 나 그러면은 우리 시현 씨가